뭐야 이게? 이게 아산병원 지금 상황인데 흉부외과 전임이 4년, 전임이 1년차 선생님들이 다 나간 상태예요. 전임이라고 하면 이제 레지던트, 저 같은 인턴 아브랭탱이를 지나서 레지던트 4년을 이제 열심히 희생을 하시고 군대에 3년을 갔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3년 갔다 온 다음에 하는 게 전임인데 힘들게 힘들게 흉부외과 전문의를 땄는데 전임의를 하다가 나가신 거죠. 일단은 뭐 이분들 욕할 순 없고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일단 흉부외과를 전공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산병원 사실 제가 느끼기엔 우리나라 병원이 아니에요. 해외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대한민국의 병원이라고 할수 없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인데 그런 병원에서도 나왔다라는 거는 과연 흉부외과 전공하면 진짜 미래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지금은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맨날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금닥터 형은 전공 뭐할 거예요? 고민이 많아요. 저런 과를 하고 싶다가도 너무 대우가 안 좋으니까 하고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야? 그렇잖아요. 소송 많이 걸리고 좀 고민이 많아요, 저도. 돼지야. 돼지? 전해가 먹고 있는 과자는 말이 되고. 이 이름이 뭐지? 깐부? 오일남 할아버지? 뭐 오징어 게임? 아, 배우 이정재? 나 이정재. 근데 관상가 양반. 관상가 양반. 퇴근하고 직장인들의 행복 택배 줬을게. 어니스트 헤밍웨이. 제가 되게 좋아해요. 헤밍웨이 모음집을 샀어요. 그동안 노인과 바다랑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두 개는 제가 봤는데 단편을 제가 적을까 하니까 그래도 단편은 우리 헤밍웨이 형님 글좀 참고하면 도움 될것 같아가지고 모음집을 샀습니다. 노인과 바다, 우겨 잘 있거라, 해양은 다시 떠오른다. 제가 이거 두 개는 읽었었고 어니스트 헤밍웨이 좋아요. 이거는 그냥 헤밍웨이 그거 같아요. 이 전집을 한 사람들한테 서비스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간지나는 헤밍웨이 형님, 복싱도 하셨던 형님의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뭐 그렇답니다. 사실 고전 문학 책을 보면은 민음사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출판사들 있잖아요. 저는 근데 항상 민음사 거를 샀던 것 같아요. 민음사의 뭔가 이 심플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아무튼 이 디자인이 좋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형님의 왁구가 좋다. 여기서 가장 뭘 추천하냐? 노인과 바다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짧아요. 유튜브로 치면은 틱톡, 쇼츠 같은 거죠. 이런 거는 빠니보틀이나 곽튜브 같은 롱롱. 되게 긴 거고 이거는 침참의 삼국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되게 굉장히 기품이 있달까? 이거는 예전부터 사서 읽었던 책들이고요. 이게 올해 산 책들이고 사실 아직 이 부의 시나리오는 안 읽어봤고요. 이것도 아직 안 읽었어요. 이건 당연히 읽었죠. 우리 아르센 뱅거 형님. 그때 이건 브이로그 나왔었죠. 저는 이 민음사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기 거 읽어봤는데 나랑 안 맞다. 그냥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읽을 거고 이 필체를 좀 따라하면서 글을 적을 거예요. 근데 공부도 해야죠. 공부해야지.